거북의 등은 왜 금이 많고 딱딱할까요? 육각형 모양으로 금이 갈라진 거북의 등. 거북은 왜 이렇게 금이 갈라졌을까요? 하늘을 날다가 땅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래요. 차가운 바람이 휘리릭 쉑쉑 부는 가을이었어요. 숲속을 지나가던 거북은 새들이 모여 앉아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어요. 거북은 가던 길을 멈추고 물었어요. 무슨 일이야? 우린 지금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남쪽으로 가려고 해. 새들은 대답했어요. 왜 가는데? 이제 곧 몹시 추워지고 눈도 내릴 거야. 그러면 먹을 것이 없어서 우린 살 수가 없어. 그래서 먹을 것이 많은 남쪽으로 가려고 해. 먹을 것이 많다고? 나도 데려가 줘. 거북은 먹을 것이 많다는 말에 귀가 솔깃했어요. 넌 거북이라서 날 수가 없잖아. 하지만 거북은 먹을 것이 많은 남쪽에 꼭 가고 싶었어요. 그래서 새들을 쫓아다니며 조르고 또 졸랐어요. 좋아. 그럼 이 막대기를 꼭 물 수 있어? 문제 없어. 이 튼튼한 이로 뭐든 꼭 물 수 있다니까. 거북은 대답했어요. 좋아. 그럼 단단히 물어. 나와 내 친구가 막대기의 양 끝을 발로 잡고 날 테니까. 하지만 명심해야 해. 절대로, 절대로 입을 벌려서는 안 돼. 새들은 거북과 말을 하지 않기로 굳게 약속했어요. 이렇게 해서 거북은 새들과 함께 하늘을 날게 되었어요. 거북은 하늘을 난다는 것이 그렇게 신나는 일인 줄 몰랐어요. 모든 것이 아주 작고 땅에서 볼 때와는 너무도 달랐어요. 얼마나 날았을까? 얼마나 더 가야 할까? 거북은 몹시 궁금해졌어요. 그리고 입도 슬슬 아파오기 시작했고요. 거북은 어떻게든 말을 하고 싶었어요. 그래서 앞발을 내밀어 휘저었어요. 입안으로 소리도 질러봤어요. 하지만 새들은 열심히 날개짓만 하는 거예요. 도대체 얼마나 더 참아야 하는 거야? 마침내 거북이 소리쳤어요. 얘들아, 왜 내 말은 듣지도 않아? 하지만 거북은 그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. 저 아래 땅을 향해 떨어지고 있었기 때문이죠. 땅에 부딪히기 직전에 거북은 너무나 무서워서 다리와 머리를 몸속으로 쏙 집어넣었어요. 잠시 후 땅에 쾅 하고 내동댕이 차지자 그만 등에 쫙 하고 크고 작은 금이 생겼어요. 너무도 아픈 거북이는 호수 바닥으로 기어들어갔어요. 그리고 한참 동안 누워있었어요. 이때부터 거북이 등에는 금이 아주 많이 생기고 껍질이 아주 딱딱해졌답니다.